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 빈즈 다 포엣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댓글들이 조금 달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리퀘스트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트남 힙합에 대해서. 그래서 리퀘스트에 달린 것 중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뮤직비디오가 있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아티스트에 대한 정보는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뮤직비디오를 처음 이제 보려고 하는데 조회수를 보고 엄청나게 놀라버렸죠. 어비터, 씨체인스, 데이비스, 레나 이 네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심플럽이라는 뮤직비디오입니다. 확실히 요즘에 이 동남아의 어떤 여러가지 음악 장르들 중에 힙합 음악이 이제 서서히 진짜 이 라이징 하고 있다는 거를 느낍니다. 보면은 완성도에도 저는 깜짝깜짝 놀랄 뿐더러 뮤직비디오 뭐 퀄리티도 그렇고 워낙 요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비터, 씨체인스, 데이비스, 레나가 함께한 심플러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합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Dance party. 왠지 좀 약간 풋풋한 느낌일 것 같은데. 약간 pure love, teenage love, 약간 이런 바이브의 힙합 넘버인 것 같아. 음악 자체가 일단 인트로가 너무 귀엽게 시작을 한다. 이 래퍼들도 되게 패션을 뭔가 좀 귀엽게 입었어. 여기 한국 편의점 보인다. GS25시. 베트남에도 한국 편의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이렇게 뮤직비디오에서 보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에이 Simple Love Girl. 우. 아,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약간 순수한 느낌의 약간 티네이즈 러브 스토리를 담은 힙합 넘버인 것 같아서 어쩐지 좀 분위기가 굉장히 풋풋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우, 제 마음도 되게 신선해지는 느낌이에요. 계속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음악들도 700만이 넘는 조회수면 아, 베트남에서도 진짜 이 힙합이 떡상한다는 게 정말 맞나 봐요. 음악이 너무 귀여워.
Simple love girl. Simple love girl. 이거 훅 파트가 킬링 포인트다. 에이. Simple love girl. 에이. 에이. 우. 어, 사랑해? 오, 가사에 한글 가사가 나오네요. 오, 겁나 신기해. 아니, 저도 가끔 동남아 힙합 음악 들을 때마다 가끔 한국말이 그 가사에 나와가지고 깜짝 이제 놀랐어요. 가장 역시 많이 쓰는 말은 뭐 사랑해, 뭐 오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아카펠라야? 내 마음까지도 뭔가 맑아지는 분위기였어요. 예, 오비토, 시체인스, 데이비스, 레나가 함께한 심플럽 예,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저희 채널은 이제 힙합 음악을 전문으로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제가 많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왔습니다만 막 다 좀 강하고 뭔가 힙합의 막 오리지널리티에도 가깝고 뭔가 세고 약간 이런 음악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막 발라드성 힙합 이런 거 아니면은 그렇게 힙합 음악에 대해서 가려듣지는 않은 편인데 이런 음악은 때로는 막 센 음악만 듣던 저에게는 약간 좀 리프레시 시켜줄 수 있는 약간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요즘 막 어린 래퍼들이 막 한국에도 막 거칠게 내뱉는 이제 좀 랩들을 하고 또 거친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를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나이 때는 그 나이 때에 또 어울리는 약간 풋풋함이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힙합 음악들이 좋은 게 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나이대 분위기에 아니면은 언제 또 다시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아, 재밌어요. 재밌는 뮤직비디오였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